안녕하십니까 심짱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요 롱아이언 잘 치는 법을 좀 알려드리는데요. 이런 골퍼분들 있죠. 7번과 6번과 5번이 비거리가 똑같습니다 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모든 골퍼가 지나가는 뭐랄까 모든 골퍼가 경험해 본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경력이 좀 쌓이고 뭐 하다 보면 당연히 거리 차이가 납니다.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건 분명히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쉽게 좀 이해될 수 있는 롱아이언을 조금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7번 아이언을 제가요 먼저 쳐서 비거리를 한번 볼게요. 자 잡고 내가 7번 아이언을 딱 칩니다. 편안하게. 자 이렇게 딱 쳤어요. 쳤더니 한 150m 전에 떨어져서 한 뭐 152m가 갔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거 사실 조금 잘못하신 거예요. 자 그러면 5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이거보다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.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는데요. 제가 5번 아이언을 이렇게 잡고요. 자 이거를 바로 연습을 하기 전에 요런 연습을 한번 하십시오. 어떤 연습이냐면요 7번 아이언의 길이만큼만 잡고 샷을 하십시오. 우리가 7번 아이언의 이런 높이와 파스처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볼 컨택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5번도 똑같이 제가 지금 오른쪽이 7번이니까 7번 잡은 이 높이 그대로 5번을 잡고 치는 겁니다. 그러면 클럽의 길이는 똑같이 되는 거죠. 자 그랬을 때 한번 볼 컨택이 좋아지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랬을 때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. 자 5번을 잡고 나는 얘가 7번이야 라고 상상을 하고 치는 거예요. 자 쳤더니 보세요 지금 150m로 훅 날아가가지고 그죠? 181m가 날아갔어요.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길이를 바꿨을 뿐이죠. 그런데 공이 멀리 갔어요. 즉 무슨 얘기죠? 7번의 길이를 똑같이 쳤어도 클럽엔 로프트라는 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가격해도 얘는 멀리 가는 겁니다. 바로 이 원리죠.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. 아, 즉 애써 치지 말자라는 거죠. 내가 긴 아이언 잡았다고 난 멀리 칠래!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냥 가볍게 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 이쯤 됐죠? 이쯤. 자 7번 아이언 포스처 익숙합니다 그죠. 이렇게 낮게 이 정도 높이 그리고 똑같은 느낌으로 7번처럼 편하게 치는 겁니다. 네, 조금 왼쪽으로 갔어요. 조금 왼쪽으로 갔는데 이것도 그죠 확실히 티가 나죠. 낮게 가면서 멀리 가는 거죠. 제가 또 4번을 한번 쳐볼게요. 자 이것도 똑같아요. 그냥 자꾸 치세요. 자꾸 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치는 겁니다. 자꾸 7번 아이언처럼 느끼면서 나 이거 7번 아이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54.85 볼 스피드가 더 늘어났고요. 이거 훨씬 좋네요. 이건 186m 가고요.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롱아이언을 잡을 때 요런 느낌이구나 내가 로프트가 보내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느끼면서 점차 클럽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. 조금씩요.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던 파스처를 이렇게 길게 만들면 뭔가 이상하고 뒤땅나고 막 이런 경우 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짧게 잡은 7번 아이언의 연습 느낌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길이 4번을 잡던 5번을 잡던 똑같은 7번 그립 높이를 잡다가 천천히 익숙해지면 넘어오시는 거죠. 롱아이언을 잘 치는 법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것, 그 다음에 무언가 멀리 보려는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면서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주신다면 내가 롱아이언 칠 때도 이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제 레슨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